이어지는 곡은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인데요. 네, 제가 선곡했습니다. 네, 제가 세븐틴님들 그 안무를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되게 많이 따라하는데 어젯밤에도 좀 이렇게 따라하다 갔거든요. 그래서 골랐습니다. 네, 그럼 조금 쳐볼까요? 뭐 하나 물어볼게. 꿈에서도 너가 둥둥 떠다닐 것 같아. 맞아. 멋진 남자 되고파 피트니스 끄는 것 같아. 맞아. 연애가 처음이라 내가 긴장할 것 같아. 너가 나의 모든 의문점에 대한 정답인 것 같아. 궁금하게 있는데 어떻게 그리 예뻐. 신호등만 건너면 나 신문가게 있어. 다시 너를 만나면 너로 시작해 나로 끝낼 수 있게 맞잡은 두 손에 원처럼 우리 끝이 없네.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불타오르네입니다. 네, 누가 선곡했죠? 네, 제가 선곡했는데요. 저희가 연습실에서 놀 때, 불 끄고 클럽처럼 놀 때 이 노래를 좋아하는데. 좋아요. 그래서 한번 그 기억을 되살려서. 빨리. 정상현님, 여자친구 메인센서와 춘심춘왕님 아주 나이스. 고맙습니다. 네, 오창민님. 아, 너무 귀여워요. 감사합니다. 취했어.
네, 오창민님. 이러니까 안 좋아할 수 있나요? 매력 넘칩니다. 네, 2부에서는 퀴즈 내드리고 선물도 팡팡 쏴드릴 테니까요. 어디 가지 마세요. 불타오르네.